밤나무 항공 방제에 나섰던 헬기가 고압선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는데 알고 보니 이번 사고 헬기가 21년이나 된 기종이었습니다. 박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산 중턱에 추락한 헬기가 보입니다. 프로펠러는 떨어져 나갔고 기체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헬기 본체에서 블랙박스 수거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2분쯤 하동군 고준면 고아리 뒷산에서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45살 강모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방에서 보고 이장이 떨어진다 하는 거 보고 나왔지. 그러고 올라가고 보니까 기장이 아무 시작도 안 해서. 오늘 사고는 산림청 소속 헬기가 밤나무 항공 방제에 나섰다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청은 사고 즉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추락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 기종은 프랑스 유로콥터사에서 제작한 6인승 AS-350으로 산림청이 2003년부터 21년째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기종을 운영하던 민간 항공사에서 두 차례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사고 이후 2차 사고 예방과 고압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현장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거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거제에서 화물 헬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헬기는 1969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53년 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을 매단 헬기 한 대가 거제시 선자산 정상 쪽으로 이동합니다. 20여 분 뒤인 오전 8시 40분 헬기는 해발 460m 정상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산 구분능선 경사면에 추락한 사고 헬기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프로펠러가 휘어졌습니다. 조종석 유리창이 박살났고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행히 헬기가 거꾸로 떨어지지 않아 구조대원이 곧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60대 기장은 치료 중 숨졌고 부기장과 정비사도 크게 다쳤습니다. 기장님은 그 기장석에 좌측 발이 끼어가지고 고립된 상태였고 그 의식호흡 없었고 정비사분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헬기는 무려 53년 전인 1969년 미국 시코르스키사에서 생산한 25인승 S61N 기종으로 3.5톤의 물체를 인양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엔 숲길 조성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산 정상에 정자를 짓기 위해 철제빔 등 1톤 정도의 자재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도 나쁘지 않았고 조종사도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있어서는 산불을 예방 사업에 투입이 되고 오늘 이 사업은 자재 운반 중에 추락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사고 헬기가 노후 기종이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부품과 상태를 점검해 왔다며 일단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은 기종 헬기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